항상 나는 그랬다. 내 존재만으로도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날 비난하고 경멸했다. 세상은 한시도 나를 반긴 적이 없었다. 다니는 학교마다 쏟아지는 민원에 고등학교 강제 전학만 다섯 번째. 오늘도 전학 온 첫날. 지난날과 다를 바 없는 하루를 보내게 되었다. 야! 도망가긴 어딜 도망가! 종례 끝나면 여기서 기다리라고 했지! 에이, 너 뱀파이어라며? 뱀파이어가 하필 전학을 와 우리 학교에. 응? 야, 대답 안 해? 미안해. 미안? 미안이면 돼? 네가 튀는 바람에 내가 안 해도 될 고생을 했는데? 안 되겠다. 오늘 이 이쁜 어? 전학생 손 좀 봐줘야지. 넌 나한테 진짜 고마워해야 돼. 내가 이렇게 시간 내서 정화해 주려고 하잖아. 어? 또 어디 가려고? 어? 또 도망가려고? 우리 앞으로 잘 지내봐야지. 잘못했어. 어쩌라고? 난 잘못 안 했어. 어디부터 맞을래? 이 예쁜 전학생? 유한야? 뭐하길래 여기 다 모여있니? 김민재, 오랜만이다. 오늘 하루 종일 왜 안 보인 거야? 그냥 늦게 등교하다가 담임한테 걸려가지고 교무실 총사다 이제 끝났어. 어? 근데 누구야 쟨? 아, 쟤? 뱀파이어야. 오늘 전화가 왔어 우리 반으로. 마침 손 봐주려던 참인데. 어? 이게 누구야? 김영준 아니야? 몸 안 좋다고 또 학교 쉬었다던데 괜찮아? 괜찮아. 어? 부잣집 도련님이 뭐 그렇게 병약하나? 어? 어? 뭐 그런 건 다 됐고 우리 전학생이랑 인사나 해볼까? 이야, 너 진짜 이쁘게 생겼다. 그럼 뭐해, 그래봤자 괴물인데. 괴물이든 뭐든 이쁘면 됐지 뭐. 너 이름이 뭐야? 이서우. 서우? 예쁜 이름이네. 난 박민재야, 앞으로 잘 지내보자. 잘 지내게 뭘 잘 지내. 아우 진짜. 방금 나랑 친구 먹었으니까 괜히 괴롭히지 말고. 또 시작됐네. 아, 집이나 가자. 그래 그래. 아, 서우야. 응? 내일 보자. 서우야, 오늘 날씨 진짜 좋다, 그치? 날씨도 좋은데 우리 끝나고 다 같이 놀러 나갈까? 영준아, 넌 어떻게 생각해? 좀 냅둬. 부담스러워하잖아. 아니야, 이게 다 친해지는 과정이라고. 그럼 끝나고 다 같이. 야, 박민재! 너 어제 담임 선생님이 청소 끝나고 나무라 했는데 쨌다고 교무실 오라는데? 아, 역시 한 번을 그냥 안 넘어가네. 꼭 가야 하냐? 준다, 화났어! 그럼 어쩔 수 없지. 빨리 와! 아, 이따 점심시간에 점심 같이 먹는 거다, 알았지? 빨리! 쟤 원래 저래. 응? 쟤 원래 저런다고. 딱히 너한테 아기가 있어서 저러는 게 아니야. 며칠 뒤면 또 관심 없어 할 거야. 그때까지만 좀 참아. 아, 알겠어. 쟤 저러는 동안 괴롭힘 안 당하게 막아줄게. 걱정하지 마. 서우야, 많이 먹어 이거. 내가 사는 거니까. 그거 하나만 깨작거리지 말고 이것도 좀 먹어봐. 아니, 괴롭히지 말라더니 지 혼자 다 괴롭히고 있네. 야, 먹기 싫대잖아. 리얼리얼 코코. 나 얘랑 어디 좀 다녀온다. 엥? 어디 가는데? 교무실. 아까 담임이 뭐 심부름 시킨 게 있어서. 내가 같이 가줄까? 됐어, 쟤랑 다녀오면 돼.
뭐해? 안 일어나고. 어머, 응. 저 교실은 이쪽이 아닌데. 나도 알고 있어. 응? 뭐해? 안 앉고. 아까 애들 때문에 제대로 밥 못 먹었을 거 아니야. 여기서 편하게 먹으라고. 고마워. 듣자 하니까 뱀파이어들은 뭐 팩으로 된 피 같은 거 가지고 다닌다면서? 여기서 먹고 적당할 때 다시 돌아가자. 제때제때 안 챙겨 먹으면 위험하잖아. 뭐해? 얼른 안 먹고. 그게 오늘 먹을 점심을 안 가져왔어. 뭐? 그럼 어떡하게? 중간에 조퇴해야지 뭐. 아침에 급하게 나오느라 못 들고 나왔어. 집 갈 때까진 괜찮겠어? 뭐 괜찮지 않을까? 급할 땐 이렇게도 한다며. 괜찮으면 좀 먹던지. 뭐? 빨리 먹으려면 먹고 말려면 말아. 안 먹어? 저기 왜 이렇게까지 해주려고 하는 거야? 보통 뱀파이어라면 네 친구들처럼 괴롭히고 혐오하잖아. 근데 넌 전학 온 지 겨우 하루 된 나를 왜 자꾸 도와주려고, 잘해주려고 해? 뭐 그냥? 같은 반 친구잖아. 어? 그래서 먹을 거야 말 거야? 먹을게. 자, 오늘도 수고했고 조심해서 학교해라. 내일 보자. 빨리 나오기 잘했어. 이제 아무도 안 따라오는 것 같네. 누가 안 따라오는데? 어? 설마 서우야, 우리 피해서 가려고 일찍 가는 거야? 이렇게 도망치듯이? 야, 좀 섭섭하다. 아무리 어제 우리가 그랬어도 우리 오늘 밥도 같이 먹고 친구 먹은 거 아니었어? 어? 아니, 그게 피하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 피하려고 했던 게 아니야? 그럼 됐네. 다 같이 놀러 가면 되겠다. 그치? 어, 그거 좋네. 어이, 그거 좋아. 그게... 야, 박영준! 왜 이렇게 늦게 나와? 우리 지금 서우랑 놀러 가기로 했는데. 좀 냅둬라. 오늘 하루 종일 끌고 다녔으면서 학교 끝날 때까지 끌고 다니려고? 아, 뭐가 어때서? 뭐가 어떡이. 그냥 보내줘. 야, 뭐해? 안 가고. 갈게. 언제까지 그럴 건데? 또 뭐가? 아쉽네. 같이 놀러 갔으면 재밌었을 텐데. 부담스러워하는 거 보이잖아. 언제까지 그럴 거냐고. 글쎄. 그냥 뱀파이어라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예쁘잖아? 넌 왜 그러는데?
아까부터 너답지 않게 쟤한테 관심 두고 참견하잖아. 그냥 불쌍하잖아. 왔어? 이번 학교는 어땠어? 괜찮아요. 그래. 아, 오늘 점심 안 가져갔더라? 점심 어떻게 했어? 알아서 잘 챙겨 먹었어요. 그럼 다행이지만 앞으로는 꼭 챙겨 다녀, 알았지? 네. 뭐 그냥? 같은 반 친구잖아.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애야. 뱀파이어는 음식을 먹지 못한다. 뱀파이어는 오직 피만을 소화시킬 수 있다. 제때제때 충분한 피를 먹지 못하면 이성을 잃고 마구잡이로 공격을 시작한다. 그렇기에 꼭 피를 꼬박꼬박 먹어줘야 한다. 전학 온 지 겨우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학교에 갈 때마다 너무 피곤해. 왜 나를 못 끌고 다녀서 안 다린 거지? 그래도 오늘은 쉬는 날이니까 푹 쉬어야지. 모르는 번호인데 누구지? 누구세요? 어, 서우야, 나 누군지 알지? 누구? 내 목소리 모르겠어? 나 민재잖아. 일주일 동안 같이 재밌게 놀아놓고 친구 목소리도 못 알아보면 어떡하냐? 아, 그 내 번호는 어떻게 알았어? 다 아는 수가 있지. 어쨌든 너 지금 집이지? 응, 그런데? 나와, 애들이랑 밥 먹으러 갈 건데 같이 가자. 그게... 나... 30분 뒤 잉여공원 알지? 그 옆 식당으로 와. 쉬는 날까지 마음대로 쉬지도 못하고 이게 뭐야. 안 가면 또 괴롭힘 당하겠지. 여기야. 시간 맞춰서 잘 왔네. 여기 앉아. 진짜 왔네. 쉬는 날 보니까 더 반갑다, 그치? 안녕? 안녕. 뭐 먹을래, 너? 난 괜찮아. 집에서 밥 먹고 나왔거든. 에이, 그래도 우리 다 먹는데 너 혼자 안 먹을 거야? 난 진짜 괜찮아. 하, 어차피 소아도 시키지도 못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저러는 거 보면 쟤도 참 악질이니까. 엥? 소아를 못 시키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모른 척하는 것 봐. 정말 인정. 너 정말 악질이다. 쟤 뱀파이어라서 피 말고 소화 못 시키잖아. 우리가 먹는 음식 먹으면 소화 못 시켜서 나중에 다 토해낼걸? 뭐? 그럼 너 그때... 박영준! 여기야, 여기! 여기래도! 너네는 쉬는 날까지 얘를 불러내냐? 뭐야, 박영준! 우리가 놀자고 부를 때 나온다더니 소위 있다는 소식이 또 괴롭히고 있을까봐 헐레벌떡! 진짜 웃겨! 애를 불러내든 어쨌든 니네 마음이긴 한데 음식 먹이겠다고 난리 좀 치지 마. 너네가 음식 한번 먹이고 나면 얘가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아? 알고 있지? 잠깐 깜빡하고 있었네. 미안하다, 성우야.
아, 아니야, 괜찮아. 아이, 아이, 모르는 척 능척 떠는 거 봐. 어, 진짜 대박 웃겨. 또. 시끄러. 다 먹었으면 얼른 일어나자. 어, 진짜 너무 배부르다. 어, 다이어트 중인데 나 많이 먹어버렸지 뭐야. 아이, 너 맨날 말로만 다이어트 한다 하잖아. 그럼 어떡해. 말로라도 다이어트 한다 해야지. 어이, 서우, 넌 좋겠다. 뺄 살 없어서. 응? 야, 김민재, 우리 이제 어디 가? 글쎄, 코너나 갈까? 아, 코너야, 무슨. 오랜만에 노래 한 곡 시원하게 땡기겠구만. 뭐야, 낮부터 기분 나쁘게 뱀파이어 같은 게 거리를 돌아다녀. 에이씨. 아저씨, 지금... 저기요,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뭐, 네 입으로는 말도 못하나? 응? 그럼 다시 말해보세요. 뭐라고요? 에휴, 요즘 것들은... 가자. 어, 고마워. 어, 어, 뭐야, 대박, 박영준 짱 멋있어! 잘 나서지도 않는데 이거 웬일이래? 나 으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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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나 으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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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오늘은 개가 될래? 귀여운 치아와 될래? 어, 얘들아 오늘 진짜 너무 재밌었어. 어, 그니까 이제 슬슬 집으로 가자. 그래, 그래 가자. 뭐야, 너 괜찮아? 갑자기 왜 그래? 야, 박영준, 너 갑자기 왜 이래? 전화, 우리 집에 전화 좀 해줘. 알겠어. 야, 조심히 서가. 연락하고. 쟤 어떡해. 얘들아, 진짜 아직도 아픈가 봐. 내 마음 아파져. 아니, 원래 그렇잖아. 안 됐지 뭐. 저 박영준이 어디 아파? 어렸을 때부터 심장이 약해서 꼬박꼬박 병원 치료 받고 있어. 또 학교 나오길래 괜찮아진 줄 알았더니 아니었나 보네. 오늘도 병원에 있다가 우리 만나러 온 걸걸? 안 됐지 뭐. 집에나 가자. 그렇구나. 이소, 너 우리랑 반대길이지? 제가 학교에서 보자. 어, 안녕. 잠깐, 데려다 줄게. 괜찮은데. 아니야, 데려다 줄게. 야, 너네 먼저 가라. 아, 뭐야, 김민재, 우리 왜 안 데려다 줘? 서훈은 예쁘니까 위험하잖아. 잘 가라. 어? 우리도 예뻐? 뭐래? 우리 정도면. 저기, 데려다줘서 고마워. 아니야, 들어가. 저기, 응? 미안하다. 뭐가? 진짜 다 걸고 너 괴롭히려고 했던 거 아니야. 막 너한테 음식 먹이려고 했던 거 그냥 나 네가 너무 말랐길래 챙겨주고 싶어서 그랬어. 근데 뱀파이어가 음식 소화를 못할 줄은 몰랐어. 미안. 아니야, 괜찮아. 몰랐으면 됐어. 진짜 너랑 친해지고 싶은 거 맞으니까 앞으로도 친하게 지내자. 알았지? 데려다줘서 고마워. 그럼 조심히 가. 그래, 얼른 들어가.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다. 하마터면 서호한테 진짜 못된 놈 될 뻔했네. 예쁜 서호한테 밑보이기 싫으니까 조심해야지.
여보세요? 나야, 박영준. 아, 안녕. 집엔 들어갔어? 방금 막. 아, 너 아픈 건 좀 괜찮아? 괜찮아. 오늘 병원에 있었다면서 치료받지 왜 나왔어? 너 걱정돼서 나왔지. 어? 여보세요? 듣고 있어. 막 그렇게 걱정 안 해줘도 돼. 생각보다 나쁜 애들은 아닌 것 같더라고. 민재도 음식 먹이고 그런 거 몰라서 그랬대. 걔가 좀 멍청한 구석이 있긴 하지. 그리고 아깐 고마웠어. 아까? 그 아저씨한테 뭐라고 해준 거. 아, 뭐 별거 아닌데 뭘. 그 아저씨가 잘못했던 거잖아. 그럼 얼른 자. 시간 늦었다. 너도 잘 자. 와, 기분이 이상해. 서우야, 이렇게 일찍부터 뭐하고 있니? 아, 일어나셨어요? 아, 오늘이 빼빼로데이길래 친구들 주려고 빼빼로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 이번 학교에서는 좋은 친구들이 생겼나 보네. 아, 네. 뭐... 오늘 학교에서 놀이동산으로 형장합숙 간다 했지? 점심 까먹지 말고 챙겨가, 알았지? 네, 엄마. 그래, 조심히 다녀오렴. 야, 이소! 여기야, 여기! 이 집이야! 11시까지 요 앞에서 집합인데 왜 이렇게 늦었어! 아, 진짜 너무 화나! 아직 이 동네가 익숙치 않아서 길을 좀 헤맸어. 어찌됐든 잘 찾았으면 됐지. 너 오기 전에 인원 점검 다 끝났으니까 그냥 들어가서 놀면 된대. 그렇구나. 근데 영준이는? 아, 걔 그때 병원 가서 아직 퇴원 못했잖아. 아휴, 안 됐지 뭐. 그래, 요 앞 인여병원에 입원했다던데. 나중에 다 같이 문명이나 가자. 아, 그래, 그게 좋겠다. 아우, 의리 있는 기 집에. 그래, 오늘은 걱정 없이 재밌게 놀자고. 가자. 잠깐! 응? 멈춰! 응? 나랑 쟤랑 우리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가자. 그러고 보니 얼마 안 걸릴 거야. 금방 올게. 응, 그래, 다녀와. 쟤네 화장실 가면 기본 10번이거든? 그러니까 저기 벤치 앉아서 기다릴래? 응, 그러자. 오늘 날씨가 진짜 좋지? 놀이공원 진짜 오랜만이다. 너도 그래? 아니, 놀이공원 안 와봤어. 어딜 가든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렇구나. 미안. 아, 맞다. 응? 오늘이 빼빼로 데이잖아. 너 주려고 만들었어. 뭐? 날 주려고? 뱀파이어라 맛은 못 봤지만 받아줬으면 좋겠어. 얘들아, 다녀왔어. 그냥 똥이 아주 그냥 콸콸콸 나오는 거 있지? 에잉? 어?
어머, 이게 뭐야? 감자튀김이야? 소우야, 네가 만든 거야? 아우. 은근 깜찍한 구석이 있네. 고마워, 잘 먹을게. 소우가 나한테 빼빼로를? 아우, 야, 김민지, 너 뭐해? 아우, 진짜 빨리 들어가자. 응, 가자. 어머, 얘들아, 오늘 나 완전 공주 같지 않니? 공주는 공주긴 하네, 피오나 공주. 뭐래? 나쁜 여자? 얼굴에 밀가루 묻힌 것 봐. 그냥 기분 빠져있구나. 그건 이 얼굴. 키루키루. 어, 관람차다. 관람차니까 나 빨리 사진 찍어줘. 빨리. 아, 나도. 나 인스타그램에 올려야 된단 말이야. 빨리. 나도. 너희는 못생겨서 저런 데서 사진 찍어도 이쁘게 안 나와. 뭔 소리야. 빨리 찍어. 서우야, 너도 같이 가. 사진 찍어줄게. 기럭지 길어 보여야 되니까 바닥에서 찍으라고! 하나, 둘, 셋! 김우치! 어, 재밌게 된 롤러코스터! 어, 진짜 너무 설레잖아, 나. 어, 어디 앉지? 여기 앉아야겠다. 나도 여기. 서우야, 무서운 말해? 손 잡아줄게. 야, 김민재. 아이, 서우한테 작업 치지 마. 어우, 그래. 진짜 여우네, 여우. 그니까 폭스네, 폭스. 우리 손이나 잡아줘. 너네 손은 줘도 안 잡지. 폭스, 폭스. 어이없어. 나 무서워. 나도. 이거 어디까지 올라? 어머, 저기까지? 허, 너가 높은 거 아니야? 아니, 그 걸어가는 게 더 빠른데, 얘들아? 빨리 와서 타! 그거 위험하다고! 어, 이게 스릴이지! 뭐래! 빨리 타! 알았어. 올라간다, 몰래 간다. 어디까지 올라가? 몰라. 야,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이거, 나. 눈물이 찔끔찔끔. 난 너무 무서워. 아이, 근데 이런 거는 안 무서워, 얘들아. 다음 못할까? 글쎄, 아까 롤러코스터 꽤 재밌던데. 어, 그거나 탈까? 아, 그것도 좋지. 솜사탕 가게다. 우리 솜사탕이나 사 먹을까? 어, 그래, 좋은 생각이야. 하나 주세요. 빨리 하나 주세요. 나 진짜 너무 군침 돈다. 솜사탕 먹어볼래? 저것도 먹으면 나중에 힘든가? 아니, 설탕은 괜찮아. 종종 피해 타먹거든. 그래? 그럼 먹을래? 내가 사줄까? 어, 아니야, 괜찮아. 뭐 어때? 네가 빼빼로도 줬으니까 나도 보답해야지. 오늘 진짜 재밌었다, 그치? 어, 오랜만에 놀이동산 와서 재밌게 놀았지 뭐. 서우야, 너도 재밌었지? 재밌었어. 어? 아, 당연히 재밌었겠지. 아, 이쁜 우리랑 노는데 말이야. 우리가 좀 예쁘긴 해. 맞아, 맞아. 너희 거울은 보고 다니지? 매일매일 보거든. 어? 서 웃었다. 맞지, 웃은 거? 아니야. 아, 부끄러워. 하기는 가와이.
어쨌든 나 먼저 가볼게. 내일 학교에서 보자. 야, 나도 갈 데가 있어서 먼저 가본다. 잘 가. 어, 잘 가. 안녕. 내가 여길 왜 왔지? 몇 톤지도 모르면서 바보 같아. 김 선생님, 202호 특별실 환자 상태 다시 안정되었습니다. 하, 다행이군. 하루에 몇 번씩 고비를 넘기는지. 그러게 말이에요. 아무래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지? 나이도 어린데 안 됐네요. 그러게 말이야. 가나? 가나 보네. 많이 아픈 건가? 입원해 있다는 소식에 하루 종일 걱정했는데 정말 많이 아픈가 보네. 주려고 만들었는데 자고 있으니까 그냥 여기 놓고 나가야겠다. 주려고 만들었으면 주고 가면 되지. 왜 그냥 가? 직접 만든 거야? 잘 만들었네. 다 듣고 있었어? 뭐 그렇지. 왜 하루 종일 내 걱정을 했는데? 야, 친구니까. 그래? 친구라서. 나도 아픈 동안 네 생각 많이 했는데. 뭐? 글쎄, 네 생각이 좀 많이 나더라. 또 애들이 못살게 굴고 있진 않을지, 나 없이 재밌게 놀고 있을지. 애들이 이제 나 안 괴롭혀. 정말 친구처럼 대해주는 걸. 그럼 다행이네. 그럼 나 가볼게. 잠깐만. 응? 이 빼빼로는 친구라서 잘해줬기 때문에 주는 거야? 다른 이유는 아니고? 여기 있는 동안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처음에 너 챙겨주고 그런 거, 솔직히 뱀파이어라서 애들이 괴롭히고 차별하는 거 좀 안 돼 보여서 내가 잘 대해준 줄 알았거든? 그렇구나. 근데 같이 지내면서 보니까 안 됐어서 잘 대해주는 게 아니더라고. 내가 그냥 계속 네 생각이 나. 보고 싶고 너 챙겨주는 게 오직 나였으면 좋겠고. 좋아해, 서우야. 뭐라고? 너 좋아한다고. 너는? 너는 어떤데? 그게... 너는 아니야? 아니. 나도 너 좋아해. 다행이다. 보다시피 내가 지금 많이 아파서 당장 사귀자 는 말을 못하겠어. 방금 의사선생님이 그랬는데 나 곧 완전히 나을 수 있대. 그때 다시 제대로 사귀자고 고백할 테니까 기다려줘. 알았지? 나을 수 있다고? 기다려줄 거지? 그럼 당연하지.
근데 같이 지내면서 보니까 안 됐어서 잘 대해주는 게 아니더라고. 내가 그냥 계속 네 생각이 나. 보고 싶고 너 챙겨주는 게 오직 나였으면 좋겠고. 뭐? 좋아해 서우야.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생길 줄 몰랐는데 이게 꿈이야 생시야? 뭐가? 뭐가 꿈이고 생신데? 깜짝이야. 아침부터 무슨 생각을 그리 골똘히 해. 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오늘도 영준이는 학교에 못 온 모양이네. 영준이? 곧 퇴원한다고 그러던데? 곧 괜찮아질 거래. 박영준이 그래? 뭐 그렇다면 그런 거겠지. 아, 서야. 학교 끝나고 뭐해? 딱히 할 일은 없는데. 왜? 그럼 나랑 영화 보러 갈래? 영화? 너랑 나랑? 왜 혹시 불편해? 아니 그게 같이 볼 친구가 없어서. 친구라고 생각했던 서우한테 부탁한 거였는데. 뭐 내가 싫다면 어쩔 수 없지. 영화표 같은 거 찢어버려야겠다. 아니야. 그럼 같이 보러 가자. 그래? 그럼 이따 학교 끝나고 같이 가는 거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폭우가 쏟아진다고 하더구나. 그러니까 비 오기 전에 미리 안전하게 집에 귀가시키라고 교육청에서 지시사항이 있었단다. 그러니까 일찍 마쳤다고 딴 길로 대지 말고 일찍 집으로 가라. 알았지? 허우야, 이게 웬 떡이니? 이렇게 일찍 맞출 줄 알았으면 풀메이크업 파우치 가지고 오는 건데. 그러게 말이야. 상규씨만 하고 집에 간다니 너무 꿀이잖아. 얘들아, 우리 당연히 놀러 갈 거지? 미안하지만 선약이 있어서 서우랑 영화 보러 가기로 했거든. 뭐? 우리는? 우리는? 너희? 아까 선생님 말씀 못 들었어? 폭우 때문에 위험하대. 얼른 집에 가! 서야, 영화 시간 늦겠다. 얼른 가자. 먼저 갈게, 얘들아. 너무해! 너 이 영화 알아? 요즘 제일 인기 많은 영화라던데? 아니, 예고편만 봤어. 그래? 어쨌든 너랑 와서 좋다. 볼 사람 없었는데. 오늘 재밌게 보고 저녁 먹고 집에 가자. 알았지? 나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조금만 기다려줄래? 그래. 영준이는 뭐하고 있을까? 영화 끝나고 연락 한번 해봐야겠다. 저 많이 기다렸지? 영준이가요? 그 정도로 많이 아픈가요? 정말 많이 안 좋아졌네요. 그럼요. 물론 들려야죠. 초등학교 때부터 쭉 친했던 친구인걸요. 네. 아줌마도 쉬세요. 서야, 언제 왔어? 영준이가 많이 아프대? 어? 얼마나 아프대? 너한테 전화를 따로 줄 정도로 많이 아프대? 미안,
나 할 일이 생겨서 영화 다음에 보자. 알았지? 미안, 미안한데 나 빨리 가야 해. 비켜줘. 갑자기 어디 가는 건데? 영준이한테. 영준이 많이 아프다며. 빨리 가봐야 해. 나랑 먼저 약속했잖아. 어? 먼저 나랑 영화 보기로 약속했잖아. 그 자식 병원은 영화 보고 같이 가도 되는 거 아니야? 미안해. 영준이 걱정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가지마. 나랑 같이 있다가 가. 어차피 그 자식은 호화로운 병실에서 부모님, 의사, 간호사, 최상의 케어를 받으며 있을 거야. 그래도 갈 거야? 응. 가야겠어. 좋아해, 서우야. 나도 너를 좋아해, 서우야. 너를 많이 좋아해. 그러니까 나랑 같이 있어줘. 응? 민재야, 정말 미안. 201호. 많이 노력했지만 아드님의 몸도 독한 약물을 오래 사용하면서 약해지기도 했고 병세가 호전되지 않아 수술에도 장담할 수 없으셈. 선생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영준이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영준아. 안 돼요, 선생님! 우리 영준이 어떻게든 살려주세요! 제발요!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다고요! 돈은 다 드릴게요! 우선 아드님도 있는 병실이니 나가서 이야기하시죠. 저도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너는 뱀파이어? 우리 영준이 친구니? 아, 네. 안녕하세요. 그래, 보자마자 미안하지만 잠깐 우리 영준이 옆에 좀 있어주겠니? 잠깐이라도 혼자 있게 하고 싶지 않아. 네, 알겠어요. 다녀오세요. 영준아. 서우 왔구나. 보고 싶었어. 어떻게 된 거야? 급박 낫는다며. 저게 다 무슨 소리야? 들었구나. 나 좋아한다며. 너 곧 나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달라며. 나면 사귀자고 고백해주겠다며. 미안해. 미안. 정말 미안. 너랑 예쁜 곳도 많이 가보고 예쁜 사진도 많이 남기고. 영준아? 서로 질투도 해보고 그 누구보다 깊은 이야기도 나눠보고. 영준아 그만해. 어? 너 힘들잖아. 아니야, 지금이 아니면 안 돼. 안 된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너랑 전국에 안 가본 곳 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예쁜 추억들로 가득한 연애를 하고 싶었는데 널 혼자 두고 가서 미안해. 잘 지내야 해. 영춘아, 영춘아, 영춘아! 이건 어서 뭐하고 있어? 제세동기 빨리 가져와. 아버님, CPR 바로 실시해야 됩니다. 비켜주세요. 거짓말, 곧 낫는다고 해놓고 거짓말, 거짓말이야. 그렇게나 따뜻하게 마음대로 잘해놓고 이제 와서 마음대로 간다고? 거짓말하지 마, 박영준! 안 돼, 영춘아. 안 된다고.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방법이 없어요. 환자 보호자분. 뭘 안 돼요? 어떻게든 살려요! 당신 의사잖아! 보호자분, 제 말 들으세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아드님은 더 이상 일반적인 방법으로 살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딱 한 가지 남아있습니다. 뭐죠? 아들을 살릴 수 있다면 뭐든 하겠어요. 바로 뱀파이어의 피를 혈관을 주입해 뱀파이어화를 시키는 겁니다. 네? 다들 기피하는 방법이지만 어떻게든 살리고 싶다면 마지막 방법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선택하셔야 돼요. 네, 부탁합니다. 그렇게라도 아들이 꼭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저기 학생, 괜찮겠니? 영준이를 다시 살릴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게요. 그럼 더 이상 주저할 시간이 없습니다. 학생, 서둘러. 조금 늦어서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 확실하진 않지만 뭐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어? 영준아. 세상은 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세상 일은 늘 원하는 바와 정반대로 흘러가곤 한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거나 가고 싶은 학교, 직장에 가지 못한다거나 보고 싶은 사람을 다신 볼 수 없게 된다거나. 하지만 가끔은 살다가 한 번씩 우리는 기적이라는 걸 마주치게 된다. 서우야, 추운데 왜 나와 있어? 그냥 좀 답답해서. 오늘 기분은 어때? 가뿐하지. 뱀파이어가 된 이후로 늘 알던 심장병도 사라졌는걸? 다행이네. 바로 내 앞에 이 기적 같은 일처럼 말이다. 사랑해. 나도 사랑해. 야, 김민재! 너 여기서 뭐하냐? 글쎄... 넌 왜 왔는데? 아니, 박영준은 곧 태어난다길래 들렀지. 아니, 넌 뭐해? 그냥... 그 녀석 볼 낯이 없어서. 뭐래? 진짜 뭐라는 거야? 오늘은 시비 걸지 마라. 나는 힘드니까. 뭐? 그럼 내가 좀 놀아줄게. 오늘 생얼이긴 한데 뭐 같이 놀아줄게. 안 그래도 못생겼는데 생얼이면 더 못생... 유후!